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암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2대 질병이라고 하는 머리, 뇌혈관 그리고 심장 질환, 이 2대 질병이 거의 22%가 걸립니다. 그래서 암, 뇌혈관, 심혈관 이게 다 합쳐서 확률적으로 55%, 두 명이 한 명꼴로 걸리는 거죠. 그런데 암은 누구나 암보험이나 그리고 홈쇼핑이나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암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너 혹시 암보험 가입되어 있어? 이러면은 거의 5천에서 1억, 그리고 암의 기왕약자들이나 혹은 유전이 있는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니즈가 있기 때문에 2억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뭐 뇌졸중이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뭐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쪽으로 가입된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있다고 할지라도 2천만에서 3천만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암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이 90%에서 9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암 치료비가 거의 300만에서 500만원, 그리고 정말 심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2천만원 내외로 병원비가 든다는 거죠. 물론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암 진단금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한번 진단을 받으면 어떤 옆에서 간병인도 필요하고 어떤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녀나 아니면 따로 간병인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진단금을 두둑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의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암보험은 정말 많이 가입되어 있고 암진단금이 뭐 5천, 1억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 2대 질병, 머리나 심장질환은 거의 2천만원, 3천만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2대 질병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고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명보험에서는 내추럴만 되는데요. 내추럴은 질병코드가 3개입니다. 뇌혈관보다 범위가 좀 넓은 게 뇌졸중이고요. 뇌졸중에서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보다 범위가 좀 더 큰 게 뇌혈관 질환이죠. 뇌혈관 진단비는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있다가 중간에 손해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3, 4년 전에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손해율이 높은 반면에 보험료 또한 매우 높습니다. 뇌졸중이 40대 기준으로 한 9천원 정도, 1000만원에서 9천원 정도 한다고 하면 뇌혈관 질환은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은 각 보험사마다 틀리지만 어느 보험사는 2천만원, 어느 보험사는 1000만원, 거의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보험은 성인 질환이기 때문에 3천만원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요. 성인 18세나 19세 이상부터는 거의 1000만원에서 2천만원밖에 가입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내출혈만 되기 때문에 솔직히 생명보험의 2대 질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뇌혈관, 그 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이 세 가지 특약이 있지만 뇌출혈은 거의 다 번호받기 힘들기 때문에 뇌혈관 질병코드 10개, 그리고 뇌졸중, 뇌졸중은 질병코드 6개, 거기 안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가장 뭐 지주막출혈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다음에 심장질환인데요. 제가 13년 정도 지금 보험 영업을 하면서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심근경색은 많이 걸리는데 앞에 급성입니다. 질병코드 3개인데요.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오기 전에 처음에 심장이 좀 아프거나 뭐 가슴이 답답하고 쫄깃쫄깃하면 거의 다 대부분 협심증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협심증 진단은 이것도 뇌혈관 질환과 동일하게 예전에는 없다가 이제 1, 2년 전부터 생긴 특약입니다. 협심증 이특약 또 보험료가 매우 비싸고요. 또한 뭐 가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7,000만원까지는 가입이 안 되고요. 500만원, 3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만 보장하는 반면에 손해보험에서는 암에 대한 부분도 생명보험보다는 더 보장 범위가 넓고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그리고 남자 생식기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것도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고 1년 이후에는 100% 되는 암특약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보장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 쪽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손해보험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명보험 쪽은 사망보장이나 저축의 의미로서 가입을 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면 생명보험
설계사분들이 좀 분노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뭐 분노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손해보험 쪽으로 하시고요. 암 같은 경우 보장 범위가 넓고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들이 많고 또한 1년 이후에 100%니까요. 또한 납입면제도 되고요. 그리고 2대 질병도 생명보험은 내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코드 10개가 되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도 되고 복층설계로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도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신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 단계인 협진증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신장질환도 있기 때문에 암이나 2대 질병을 구성할 때는 당연하게 손해보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손해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저는 생명이나 손해보험 둘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양심적으로 그리고 보장 범위를 효율적으로 좋은 상품을 권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으로 이 3대 진단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뇌출혈 진단을 받으면 질병원에서 뇌출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뇌출혈로 인해서 머리가 정말 혈관이 터지는 게 뇌출혈이잖아요. 안으로 터진 게 뇌경색이고요. 그런데 바깥으로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진단 받았을 때 거의 쓰러져가지고 뒷바닥에 쓰러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상에 대한 뇌출혈이에요. 외상에 대한 뇌출혈은 상해 코드, S코드를 주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출하면 이거는 상해로 인한 뇌출혈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진단금을 주지 상해에 의한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을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많은 가입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보험사와 싸우고 그리고 법적으로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보험금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보상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졌을 경우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많이 대부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속상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뇌출혈이 걸릴 확률은 뇌졸중이나 뇌혈관에 비해서 극히 드물기 때문에요. 그래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90%, 뇌출혈에 걸릴 확률은 거의 17%라는 건강보험공단의 그런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3대 진단금은 손해보험 쪽으로 하시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